이제 바꿔 들었습니다. 에체베리와 1대1 상황. 자, 부를 수 있는 걸 다 부른 후원사, 그리고 도약까지 쓰고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방법이 없습니다. 레인저 입장에서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소모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 근처도 아예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킬타임만 기다렸다 더블 고너프라도 던져서 조금이라도 1mm, 2mm라도 더 깎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방 숨겨서 선수를 치는 게 중요해요. 홍진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가네요. 쳤어. 아, 에체베리아 바베큐. 주상별은 없고요. 아, 바베큐와 함께 장렬하게 상환했습니다. 윤지수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먼저 2세트입니다. 원래 소환사와 레인저 5초 안에 승부가 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레인저로서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오, 박정환. 오, 박정환. 이기동 솔로 YG 다시 장악 한번 올리나요? 다시 걸렸고요. 저걸 판마스의 박정환 선수. 자, 거기다 소건이기 때문에 원래 체력이 별로 없는 소환사 입장에서는 많이 아픕니다. 아, 특히 박정환 선수가 예전에 소공으로 이런 행동을 아우. 자, 왕년에 잘했던 그래플러를 버리고 웹폰 마스터로 등장했기에 약간은 의외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가 전혀로 나와도 될 정도의 커미네이션. 박종환 야! 야! 박종환! 이런 게 희망이죠. 네, 살아있네요. 예.